요즘 해외에서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동경을 넘어 미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국방부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핵심 기술과 무기들을 만드는데 엄청난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그동안 안 만든 것이지 못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분위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결과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번에는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저비탄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DD는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작은 저비탐, 즉 스텔스 형상과 전파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면적 측정 시험을 수행해 저비탐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또 꼬리 날개가 없는 형상의 축소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 시험을 통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했습니다. 저비탐 무미 기술 시범기는 저비탐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용 무인 항공기입니다. 기술 시범기는 일반 활주로를 통해 이착륙하며 지상 통제 장비 시험 비행 조종사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 자동 이착륙과 자동 비행이 가능합니다. ADD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핵심 기술 연구를 진행해 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ADD는 앞으로 저비탄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최근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진행됐다며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등 군 핵심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SLBM 전력화를 공식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한두 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양산, 실전 배치할 방침으로 지난달 13일 취역한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할 전망입니다. 잠수함에 SLBM을 성공적으로 장착해 전력화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총 3단계 시험을 통해 검증됩니다. 지상 사출 시험과 수중 사출 시험, 잠수함으로부터의 발사 등입니다.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론치 방식의 수직 발사대를 갖췄습니다. 또 SLBM의 핵심인 콜드론치 기술 검증까지 끝냈습니다.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한 국산 SLBM은 현무 4-4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유지 계획을 담은 2022-26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지속 확보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잠수함은 성능 계량에 따라 배치 1, 2, 3으로 나뉘는데 안창호함은 배치 1이며 앞으로 성능을 개량할 잠수함인 배치 2, 3에는 각각 10발이 탑재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배치 3 잠수함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초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ROC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정하는 단계로 사실상 군 내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결정됐다는 의미입니다. SLBM은 그 자체만으로도 잠수함 특유의 잠항 능력과 수중 발사 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SLBM 탄도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높이고 핵추진 잠수함의 오랜 잠항 능력에 스텔스 기능까지 접목시킨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이 사실상 완료돼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에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의 SLBM 잠수함 탑재 수중 발사 성공에 대해 놀라운 성과라며 한국은 미국의 더욱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도 설마했던 일이 실제 벌어지자 크게 당황한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한국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SLBM 시험 발사 때 중국 스파이함인 정부함을 흑산도 앞바다까지 진입시켜 관련 정보를 탐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에 있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한국의 개발이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되레 두 눈으로 똑똑히 한국의 성공 발사 장면을 목격한 셈이 됐습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SLBM 성공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군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SLBM 개발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 주요 언론에서 단 제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제이는 한국이 SLBM 시험에 성공, 양산 실전 배치에 남북의 개발 경쟁 격화라고 적었고, 산케이와 마이니치 도쿄신문은 한국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보도, 북한의 대항이라고 썼습니다. 아사히는 아예 기사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만든다고 하니 비웃고 있었을 텐데, 한국이 성공해버리자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을 붙이며 태세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란 헛된 생각으로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도발을 이어가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데도 말입니다. 한편 북한은 2015년 북극성 1형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북극성 4시옷, 올해 1월에는 북극성 5시옷 등 신형 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북극성 3형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진수를 앞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초 북한에서 SLBM을 개발했다는 발표 이후 한국도 이에 대응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도면에서 한국이 월등히 앞서다 보니 북한을 따라잡은 지는 오래됐고 주변국들에 대한 전략자산으로 변해가는 상황입니다. 이 기세로 우리 정부는 2022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올해 본 예산 대비 76% 증가한 1조 4,85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국방기술연구개발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셈입니다. 올 4월 시제기1호가 출고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이 국방기술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국방기술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전략부품, 신기술을 무기체계 개발 사업 착수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최근 3년간 연평균 39%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은 군 소요 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 주도의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방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투자 내용은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사업에 2,844억 원, 핵심기술개발 사업 투자 분야에 7,668억 원, 해외 도입 핵심 부품에 대한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에 1,691억 원, 민간과 국방의 과학기술 역량 연계 확대를 위한 민군기술협력에 1,59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은 작지만 초격적 기술력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은TV였습니다.